어제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. 당분간은 이 전국 각지에서 이 추모의 물결이 이어질 전망이라고요. 네, 어제 단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을 집중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추모 행사를 이어가는 교육청들이 많습니다.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다니던 단원고가 속한 경기도 교육청은 4월을 노란 리본의 달로 정했습니다. 한 달 동안 경기도 학교 곳곳에선 4.16 학생교육 자료를 활용한 계기 교육과 안전을 주제로 한 문예 행사가 열리고요. 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전남에선 한 달을 세월호 교육 주간으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안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. 4.16 생명과 안전을 주제로 한 작품 공모전이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추모식을 비롯해서 추모 리본 달기 같은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네, 기억과 추모의 방식은 저마다 달라도 더 이상은 비슷한 참사가 이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는 모두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번 추모의 달 행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되짚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.